그래서 번개를 저장하는 것은 성공을 하고 기술 개발을 했는데 기획값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번개를 1년 내내 치게 할수 없을까 하는 생각은 오. 거의 안 했어요. 사람이 나도 번개치기 하자. 저절로. 저절로. 인위적으로 번개치기 하는 거는 이미 다 했어. 이게 번개잖아요. 그러네. 발전기. 요것을 발전기라고. 전기를 생산하니까 발전기. 그럼 하늘의 전기 생산은 그것도 발전기예요. 번개치기 하는 것도 이름을 붙이자면 발전기야. 그러네요. 요거는 무슨 발전기? 인력 발전기. 내 사람의 힘으로 하니까. 이 전기 무지 비싸요. 왜냐면 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지. 맞다. 그래서 보통 이거 보고 이 전기 값이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아니, 공짜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전기를 보고 있어. 인건비가 얼마나 그렇죠. 비싸냐 하면은, 인건비가 얼마나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초당 1조 원씩. 초당 1조. 와우. 100회원을 벌어서 전기료를 매기 살릴 거니까. 대박. 네. 그래서 1인당 1조 원씩이면은 지구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조경해의 단위가 조경해니까 100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조아님의 목도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명분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뭐 나눠줄 때 한꺼번에 팍 주는 거 아니면은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주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죠? 누굴 제일 먼저 줘야 돼요? 뭐 주려고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줘야 돼요? 가까이 가까이. 투자한 사람. 있는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지. 그래, 투자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우물을 파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협력. 제일 먼저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쵸. 그러면서 재미있었는데 한 사람 다 먹으라 그러면 죽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 흘러내려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소득이 발생할 때 우선순위의 앞쪽에 이미 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이미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장치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여태까지는 막무선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바람이 불었어. 햇빛이 비쳤어. 원자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가만히 하늘에 보니까 저절로 번쩍하는 게 있더라.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러는지를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르면 할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쉬워요. 왜? 근데 번개치는 걸 사람이 미리 알수 있어요? 있어요. 요새는 그렇죠. 일기예보를 하잖아. 예. 번개치는 조건을 사람이 미리 알아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언제? 저기압일 때. 저기압일 때. 공기 중에 습기가 많고 예. 저기압일 때, 보통 습기가 많으면 저기압이 돼요. 습기가 많으면 상승 기류가 생겨.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주변이 그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그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이제 천둥번개 없이 된다. 그럼 어쨌든 저기압을 만들면은 번개를 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어허. 요두 개가 달라요. 해보셔야 돼. 요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안 보세요? 전 이렇게 육안으로는 잘 육안으로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흔들어 보세요. 여기는 소리가 안 소리가 나고. 나네요. 예. 여기는 소리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상태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얘가 이게 공기가 들어있어요.
예, 안에. 예. 그래서 일기압인데 요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빼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공기가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이때 소리 날 때 이게 온도가 만도 이상 올라가.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고속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불이 반짝해. 헐, 어허, 정말이요? 네, 그래서 인위적인 번개를 만든 거예요. 아, 잠깐만,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물은 있죠. 물에서 나는 소리예요, 물에서. 이거 물에서 나는 소리래요. 예. 네. 네. 소리가 애사롭지 않죠? 하늘에 번개 치는 거 공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죠? 아. 그래서 그것을 흉내를 내려니까 너무 장치가 커져야 돼. 그래서 같은 물도, 물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하면은 전기를. 아. 그런데 그 에너지가 공기니까 돈 안 내도 되죠. 그럼 기계값이 얼마냐? 그렇죠. 그러네. 자, 그러면 번개 칠 때 그 현상을 잘 보면은 기계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번개 칠 때 보면 비가 오고 예. 심하면 우박이 떨어져요. 그거는 거기가 차갑다는 얘기예요. 차가운 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럼 그 장치를 만드는 물건은 예. 뜨거운데 견디는 재질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보통 이런 연료를 쓰는 발전기는 예. 뜨거워요. 예, 열나죠. 열나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야 돼. 아하. 금속은 재료값도 비싸고 만드는 값도 비싸. 그렇죠. 그런데 열 안 나는 데 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예. 얼음 냉동실 안에 얼음 얼리는 기구 있죠? 예, 예. 그 플라스틱이에요. 예. 영하 40도까지 끄떡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공기 발전기는 재료가 플라스틱. 싸다. 재료가 싸고 그 값싼 재료를 가지고 금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재료도 싸고 만드는 값도 싸다. 아. 그런데 연료는 안 들어간다. 와, 공기가 연료다. 환상이다, 환상.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에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